네, 안녕하세요. 사운더입니다. 오늘은 제나이저의 MD421 마크2와 슈어의 SM7B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둘 다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죠. 특히 그 방송용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 SM7B 이 마이크는 인터넷 방송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MD421 이 마이크도 방송용으로 굉장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드럼 녹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죠. 둘 다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성향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슈어의 SM7B 원체 유명한 마이크라서 뭐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훑고 지나가 보죠. 오늘 리뷰에 사용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포지사의 듀엣3고요. 요 SM7B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고 MD421은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은 마이크입니다. 네, 리뷰가 끝난 뒤에 돌려줄 거예요. 제가 갖는 거 아닙니다. 역시. 네, 제가 갖고 싶지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뒷면에 이렇게 저음을 조절할 수 있는 토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음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MD421은요 여기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단계로 M부터 S까지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마이크 다 이제 이 머리 부분 이쪽에서 숨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MD421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에도 막아져 있어요. 막아져 있어서 옆에다가 콘덴서처럼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처럼 옆에다 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숨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숨을 하시고 위로 가면 숨이 잘 안 되고요. 앞쪽으로 가면 숨이 잘 됩니다. 네, SM7B도 이렇게 앞에서 숨을 해주시고 옆으로 가면 숨이 좀 잘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마이크입니다. 물론 보컬 녹음에도 굉장히 좋은 마이크들이죠. 마이클 잭슨이 SM7B 사용해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네, 우선 방송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별도의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방송 톤에 흔히 익숙히 듣던 톤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 이 부스 안에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에어컨 틀고서 마이크 리뷰를 해보는 것 같아요. 녹음할 때 항상 에어컨을 껐는데 다이나믹 마이크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감도가 콘덴서 대비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틀고서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기분. 대신에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소리가 좀 작아지는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뭐 그래도 뭐 충분히 이렇게 멀어졌다가 작아졌다가 요 앞쪽에 요 정도에다 해놓고서 방송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방송하실 때 볼륨 조절 어느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좋은 음질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 중에서 가장 고가의 라인이겠죠. 물론 노이만의 좀 더 비싼 다이나믹 마이크들도 있겠지만 뭐 일반인들이 그 정도 가격을 태우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집에서 홈레코딩이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요. 저희 아들의 토끼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닷속 용왕이 큰 병에 걸렸어. 용궁 의사들은 좋다는 약을 죄다 구해 먹였지만 통 낫지를 않아. 하루는 하늘나라 신선이 찾아와 이런 소리를 하네. 용왕이시여, 그대의 병을 고칠 약은 토끼의 간밖에 없소. 그걸 구해 푹 고아드시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요. 아, 그 말만 하고는 사라져버렸지. 바닷속 용왕이 큰 병에 걸렸어. 용궁 의사들은 좋다는 약을 죄다 구해 먹였지만 통 낫지를 않아. 하루는 하늘나라 신선이 찾아와 이런 소리를 하네. 용왕이시여, 그대의 병을 고칠 약은 토끼의 간밖에 없소. 그걸 구해 푹 고아드시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요. 아, 그 말만 하고는 사라져버렸지. 바닷속 용왕이 큰 병에 걸렸어. 용궁 의사들은 좋다는 약을 죄다 구해 먹였지만 통 낫지를 않아. 하루는 하늘나라 신선이 찾아와 이런 소리를 하네. 용왕이시여, 그대의 병을 고칠 약은 토끼의 간밖에 없소. 그걸 구해 푹 고아드시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요. 아, 그 말만 하고는 사라져버렸지. 아, 나 얼굴 왜 이렇게 부었냐.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굉장히 못 부르는 노래 한번 해봤습니다. 아우. 아, 우리 또 들어봤잖아 내 맘대로 뭐 때로 타는 리듬창 개꿀이 반대로 탄대로 아니래도 간대도 어르고 또 달래봐도 뻣뻣한 나의 태도 내 똥 꼬라박 아사 모은 장비 누군 가에게는 사치욕은 낭비 가치관의 차이게 나의 간지 내 랩 요비 마이크는 관우 장비 아, 우리 또 들어봤잖아 내 맘대로 뭐 때로 타는 리듬창 개꿀이 반대로 탄대로 아니래도 간대도 어르고 또 달래봐도 뻣뻣한 나의 태도 내 똥 꼬라박 아사 모은 장비 누군 가에게는 사치욕은 낭비 가치관의 차이게 나의 간지 내 랩 요비 마이크는 관우 장비 아, 우리 또 들어봤잖아 내 맘대로 뭐 때로 타는 리듬창 개꿀이 반대로 탄대로 아니래도 간대도 어르고 또 달래봐도 뻣뻣한 나의 태도 내 똥 꼬라박 아사 모은 장비 누군 가에게는 사치욕은 낭비 가치관의 차이게 나의 간지 내 랩 요비 마이크는 관우 장비 쓸데없는 걱정 절대 없어 일어날 일 떨쳐내려 할수록 생각만 더 늘어나지 모르지 않아 알고 있잖아 불안해 마라 견디고 참아 맘 먹기에 달렸잖아 편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쉽지 말하는 건 모르니 아무것도 나 생각과는 다르게 할수 없지 아무것도 왜몇 번을 말해도 몰라 생각의 영역 박대체 왜알수 없는 감청들은 영영할 쓸데없는 걱정 절대 없어 일어날 일 떨쳐내려 할수록 생각만 더 늘어나지 모르지 않아 알고 있잖아 불안해 마라 견디고 참아 맘 먹기에 달렸잖아 편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쉽지 말하는 건 모르니 아무것도 나 생각과는 다르게 할수 없지 아무것도 왜몇 번을 말해도 몰라 생각의 영역 박대체 왜알수 없는 감청들은 영영할 쓸데없는 걱정 절대 없어 일어날 일 떨쳐내려 할수록 생각만 더 늘어나지 모르지 않아 알고 있잖아 불안해 마라 견디고 참아 맘 먹기에 달렸잖아 편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쉽지 말하는 건 모르니 아무것도 나 생각과는 다르게 할수 없지 아무것도 왜몇 번을 말해도 몰라 생각의 영역 박대체 왜알수 없는 감청들은 영영할 네, 두 마이크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네, MD421과 슈어의 SM7B 제나이저와 슈어의 마이크 대결입니다. 네, 둘 다 굉장히 좋은 마이크고 이렇게 방송할 때 쉽게 방송 톤을 낼 수 있는 익숙한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이크인 것 같아요. 슈어의 SM7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툼한 소리를 내어주고요. 제나이저의 MD42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역대가 얇지만 그래도 플랫한 소리를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쾌라고 불리는 마이크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를 선택하시던지 간에 브로드캐스팅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포지 듀엣3를 사용하고 있는데 SM7B가 조금 더 증폭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6dB 정도 SM7B를 더 증폭을 시켰을 때 비슷한 볼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M7B 같은 경우에는 요 필터를 제거를 하게 되면 고역대의 반응이 조금 더 살아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방송에서는 필터를 제거하지 않고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다 필터를 제거하지 않은 기본 필터 상태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둘 다 굉장히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뭐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SM7B 이 마이크 굉장히 좋아해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랩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마이크 다 굉장히 클린하고 쨍한 고역을 갖고 있는 마이크들은 아니에요. 대신에 치찰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고역이 세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런 치찰음까지 전부 다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섬세한 보컬, 뭐 여자 보컬들 있죠. 고역대가 찰랑찰랑한 뭐 예를 들면 아이유 같은 목소리, 그런 보컬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고역의 찰랑찰랑한 느낌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랩을 할 때 좀 강한 이런 톤들을 많이 파파 이렇게 내어줄 때는 굉장히 높은 음압에도 견딜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랩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마이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싱어가 아니라 래퍼기 때문에 랩할 때 굉장히 SM7B 요 마이크를 즐겨 사용하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마이크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마이크 순위 제가 선호하는 마이크 수지 3위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가 요 SM7B라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랩을 할 때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